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재산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3살 이모 씨가 광주 성천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53살 조모 씨를 살해한 것 어젯밤 8시 40분쯤. 이 씨는 조 씨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3시간이 지나서야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자수를 했던 관계로 저희들은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는데 현장에 집에 가서 확인한 결과 아내가 둔기로 맞아가지고 살해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저희들이 긴급 체포한 상태이고요. 이 씨는 광주의 한 구청 간부인 아내 조 씨와 2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카드값으로 2천만 원을 쓰고 통장에서 5,4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정에 가져다 준 게 아니냐며 아내를 추궁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눈앞에 보이는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